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52절, 53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절이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52절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은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솔로몬은 자신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움직이는 작은 성전들이 연합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될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진 사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뿐만 아니고 이곳에 세우신 열린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전에서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곳,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성전을 정의하셨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두 이름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 멀리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앞과 뒤를 다 살펴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성전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성전까지
그곳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보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니시며, 성전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나라와 함께 하시며, 그 다음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주시는 그 두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이름을 두 기둥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거든, 두 기둥처럼 내 이름을 이곳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면 창조주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두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거니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내 삶의 동행자 되시고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거니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장 아픈 곳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집을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이름을 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이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지금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어떤 상징의 진설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주셔서 성도의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뜰로 성소 뜰로 나가는 이 통로를, 성소를 하늘이라라고 하는 성소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이렇게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곳에 가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의 소리를 교환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따뜻한 소통과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열린 눈으로 살펴보시며, 그래서 주의 눈이 낮과 밤에 살피시는 곳,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열려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닫혀 있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누구도 나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오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살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주신 곳이 성전이고 지금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만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 여러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받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만나자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성전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소개를 하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고 일곱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일곱 가지의 기도가 이 성전을 하나님 세우신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곱 가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설교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교역자들 1월 2일 날 시무식 때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1년 동안 이루어갑시다 라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일곱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일곱 가지 기도, 성전의 봉헌식에서 반드시 성전에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이웃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성전을 세웠으면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거라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내 형제 자매와 분쟁과 다툼을 이 성전에서 해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이웃과의 화목의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이웃과의 다툰 것이 기억이 나면 먼저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옆에 두신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과의 다툼의 그 문제를, 서운함과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거라.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저희가 설명드린 거예요. 교회는 작은 성전들이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 분들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시멘트나 이렇게 붙이는 걸로 접착해 놓지 않으면 집을 지어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가 성도가 붙어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집을 지었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바로 쓰러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동, 어떤 와서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세워온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문제, 좋은 방법,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또 이웃,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법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서 우리의 문제와 상처와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31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못 살게 굽고 굴고 그 다음에 자기도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또 의로운 맹세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혹은 가정에서는 혹은 그냥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너무도 경건해 보이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다해 이웃을 사랑,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가장 심각하게 시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왜 아이들이,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왜 아이들은 점점 멀어져 갈까? 그 이유가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저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속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누군가에게 그 외식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한 사람은 또 가정을 떠나고 한 사람은 또 관계를 떠나고 이러면서 다 깨어지기 시작.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이웃에게 외식의 가해자가 됐다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용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한 사람이 나로 인해 시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랍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이웃과의 죄악과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교회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큰일이 아닌데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을 그 앞에 세우고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2024년 열린교회 안에 이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회복이 2024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의 범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은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이면서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위기를 경험할 때 교회는 그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워놓으셨거든요. 성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고 국가를 세우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를 제가 한동안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걸 느꼈어요. 조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강사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들이 쫙 오셔서 목사님 태극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우리 편 아니네. 그리고 딱 가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저 사람 우리 편 아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게요. 정치적 신념이 신앙 위에 있어요. 내가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정치적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 있어서 이 정치가 신앙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정말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교인은요, 하나님의 성도는 신앙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뭐 무슨 당을 해도 그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니까 그걸 그 정치적 신념을 밑에 놓고 신앙이 이 정치적 신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를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히 서 있다면 정치적 신념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교회를 가르고 있어요. 이건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붙들려서 이 나라가 선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게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지상의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모든 우리의 정치 신념들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웃을 위한 거라면 두 번째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함으로 받는 가뭄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나안의 그 기후상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른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늦은 비가 일찍 그쳐야 4월에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가 조금 더 늦게 오거나 늦은 비가 조금 더 늦어지면 농작물을 다 썩히거나 혹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시대도 그들에게 가뭄을 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비가 아니고 우리의 소산,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수입,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직장에 복을 내리시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내릴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하면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기업에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가뭄을 느끼며 우리 안에 어떠한 성령의 그 단비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뭄, 우리 그러잖아요. 돈이 다 말랐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육적인 가뭄과 그 다음에 영적인 가뭄. 내 영혼이 바싹 말라서 정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내 영혼의 그 상태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와서 이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기업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그 영혼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가뭄이 내리는 이러한 상황과 함께 네 번째는 이제는 질병입니다. 질병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고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 39절, 40절에 쭉 보니까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농작물에게 무슨 재앙이 있거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자 38절부터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재앙의 시대, 이 질병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이며 전 세계에 주어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질병과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7%가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의 3년의 어떤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단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냥 교회를 떠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전체 22%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명 중에서 2명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보고 실망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과 재앙 앞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이렇게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질병과 재앙은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과 재앙을 회복의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의 교회가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들의 그 집단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성도들을 빼앗기는 이러한 결과를 맞을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다시 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과 재앙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거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밖에 있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내 육체에 들어있는 질병도 아니고 내 마음의 병입니다. 내 마음의 병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혹은 얼마나 후에 이 질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일 질병과 재앙의 시대에 교회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질병과 재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 번째에 이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도 절실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42절, 43절에 보니까 특별히 4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어서 교회는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문턱이 너무 높고 처음에 교회를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모르는 말을 계속 쓴대요. 교회에서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뭐 성화부터 시작해서 뭐 영광 그 다음에 뭐 성장반 뭐 이러면 성장판은 들어봤어도 성장반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문턱을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쉽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저 목사님 오늘 진짜 설교 준비 안 했구나. 그 정도로 제가 유치원생을 앞에 놓고도 설교를 해도 아이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에서는 때때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교회를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만인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만인이 와서
간구함,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받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막 지키려고만 했어요. 내 거 지키고 우리 거 지키고 혹여나 이거 무너질까 봐. 그런데 교회 문턱을 조금 낮추는 것도.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 예수 믿으면 진짜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대.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그들의 언어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열린 교회. 그렇잖아요. 열린 교회. 만민에게 열려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교회. 그래서 그런 열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 시에 하나님 그들 적국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전적인 전쟁에서 주님 이들이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의 때 주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그 전쟁을 맡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가 삶이 전쟁이잖아요. 가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살아갑니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에 일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전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우는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육적 전쟁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범죄로 심판당할 때 용서하옵소서. 46, 47, 48, 49, 50절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거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0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라를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처음 시작을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재앙이건 기근이건 질병이건 다툼이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범죄들, 이웃과의 관계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범죄, 삶의 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들으시겠다.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나에게 범죄한 자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한 자를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에서도 나의 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의 그 패턴이 그대로 지금 이곳에 사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화해와 용서와 연합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곱 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제가 성전을 주님 앞에 기가 막히게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 성전 받으시고 대신 이 일곱 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성전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성전에 담기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의 소유이니, 52절에 그러므로 이들을 보시고 이들의 소리와 기도를 들어주소서.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더 강조를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그가 지은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들의 연합하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할 때 국가와 나라와 개인과 질병과 다툼과 전쟁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3절 저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백성이 연합하여 간구할 때 이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기업입니다. 애굽에서 주님께서 이끌어내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세워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고정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주의 기업.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인데 이들을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성전 혹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연합하면 그게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과 네 사람이 연합하면 16사람이 되고 배수가 되도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런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린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체라 부르시면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연약해도 내 옆에 한 형제 한 자매로 인해서 내가 강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흩어지는 그냥 작은 모래알과 같은, 그 제가 조금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깍쟁이처럼 신앙생활을 와서 나만 딱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나 혼자 막 그 책 읽고 거기다 쓰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 손을 좀 펴고 함께 가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 이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가 하나의 벽돌이 두 개의 벽돌이 쌓여서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천국을 맛보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연합하여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서로 돌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진짜 천국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행복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가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두셨다는 표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엘로힘의 하나님 바라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심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걸어다니는 성전에서 이제는 연합되어서 세워져가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세워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린교회가 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찬양 제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그 성전으로서 장막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닮아서 사랑하시는 열린 교회가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열린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성전들로 열린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 땅에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봄심과 건의심, 들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영혼은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건의심을, 하나님의 그 들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이 교회, 이 열린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히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거니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바라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나고 소통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어서 우리 열린 교회를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아버지 그러한 곳이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열린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곳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고 공동체와 국가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 육신의 질병, 이 사회의 고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충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올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도 주님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문제도 고쳐주시고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곳은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붙들고 가시며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먼저 앞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국가의 문제를, 이 사회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있으면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진 자가 이곳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가 이곳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의 왕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은 이 장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들이고 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고 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배운 건 내가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명자로 살고 그 사명자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주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흘러내려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에게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도 거뜬히 이기고 고난과 역경도 거뜬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에 합당한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이 성전에 나와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